3시 15분입니다. 일어나서 김밥 만들러 가볼게요. 출근했고요. 이제 김밥 만들 준비하고 바로 김밥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김밥 재료를 다시 만들고 광명 KTX 타러 가러 광명역 KTX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KTX 타러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해요. 아무튼 빨리빨리 해볼게요. 오늘은 정말 바쁜 날입니다. I'll be there. You can count on it every time. It won't always be easy. I'll be there when you need me. 김밥은 다 만들었고 이제 설거지하고 가게 일 빨리빨리 끝내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새벽에 김밥을 만들고 편의점 발주를 한다. 내일 만들 재료를 준비한다. 안녕하세요. 다녀오면 힘들어서 미리 한다고 한다. 수고하십시오. 네. 일을 다 끝내고 나왔는데도 이른 시간이다. 다 정리했고요. 이제 몇 시냐? 7시 27분입니다. 집에 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좋은 날 잘 가는 것 같아요. 하림 아빠님 만나가지고 이런 날씨에 비행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날씨에 비행하면 진짜 좋겠어요. 이쯤 되면 바라는 추락을 불러오는 것 같다.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디야. 여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시간이 1시간 일찍 왔어. 뭐하지? 우와 엄청 신기해 여기. 혹시 전주 가는 거 어디서 타야 되는지 알아요? 난 잘 몰라서. I choose you.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요. 네. 아, 고맙습니다. 키가 엄청 크시네요. 네. 아, 네. 아, 네. 아이고야. 아, 이상했어. 아, 지금 못 가고 계시나요? 카메라 키고 오긴 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잘 가셨어요.
그거 네트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좀 작았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 아, 또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수도 있네요. 에이. 정말로 감사해요. 내가 그 뭐라 농담. 아,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난 그거 할 줄 몰랐어. 아, 딱 봐도 그거 하겠구만. 다 그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거 민가처럼 이렇게 딱 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밥부터 먹고 하시죠. 세 종류. 자, 뭐지? 네. 삼계탕, 감자탕, 네. 그리고 시래기 제육 정식. 세 중에 뭐가 좋으실까요? 시래기 제육 정식이에요. 콜 좋습니다. 원래 그걸 하려고 했어요. 밥을 제가 살게요. 뭐. 아, 이러지 마세요. 밥까지는 제가 사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비싼 제가 카페로 모시고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 둘은 오늘 처음 만났다. 오, 고라니. 고라니. 전주는 너무나 이뻤다.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는 처음이네 저도.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드시. 잘 먹겠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점심이었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영상에서 보이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전혀 1도 다른 게 없어요. 하림아빠님은 영상 속에서 나온 느낌이었다. 뭔 그런 게 가식이 없어요. 오늘 네. 커피를 좀 호화스럽게 먹어보죠. 안 먹어본 커피에다가 디저트도 하나 시켜가지고. 아니 그러면 카페 지하 이런 데로 갈까요? 네. 저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드론 그 제가 DJI FPV 날리는데 앞에가 좀 카페가 좋은 데가 있거든요. 아 그래. 거기서 네. 네. 먹고 그냥 아, 그런 식으로 합시다. 르노트르 브런치 카페에 갔다. 이쁘구만. 야, 전주는 스케일이 크네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쁘고 깨끗한 카페다. 참고로 여 사장님은 이쁘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 드론의 바라입니다. 네, 저 하림아빠입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네, 이렇게 몸까지 오셨네요. 네. 원샷. 아, 짱! 원샷 컨텐츠. 근데 정말 좀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됐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뵈니까, 영상에서 자주 보니까 굉장히 좀 친한 느낌이었거든요. 저 혼자는. 친밀감 이런 거? 친한 느낌. 그래, 우리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한 시간 동안. 아니. 아니, 뭐 딱히. 그냥 보고 싶어갖고 왔어요. 아. 아시죠? 네. 난 드론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가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드론 전문 유튜버들끼리는 좀 제가 지금은 적었지만 좀 더 크면은 이렇게 좀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 이기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무섭게 쫓아오셔가지고 정보를 그렇게 정리를 잘하시고 하는 건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저번에 네. AI로 해가지고 아. 클로버 같은 거 썼잖아요. 아. 그때 저도 서운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아, 같은 느낌 그 채널에. 근데 그때 그거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성대 뭐 용종인가? 아 용종 뭐지? 뭐 혹이 무릎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거에 네. 수술을 수술이 불가피했거든요. 아. 그래서 수술하느라고 근데 영상을 만들고 싶고 해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좀 그랬습니다. 근데 나르는 카메라님도 네. 되게 열정적으로 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이런 콘텐츠를 잘 만드는 거지? 나르는 카메라님이랑 3자 대면 한번 하는 것도 재밌겠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기회로 나르는 카메라님한테 도장깨기처럼 다 만나는 거예요? 드론 유튜버들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클라크님은 외국 가셨으니까 아. 돌아오시면 이번 6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수익이 났어요. 3번 받았어요, 3번. 100달러씩 해서 받으세요? 첫 달은 10 정도 되고 두 번째 달은 그거 되고. 환율에서 그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저는 400달러씩 받은 그걸 늘릴 수가 있어요. 수익을 100달러 될 때마다 보내지 말고 400달러 되면 한 번 보내라고. 아 그런 것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가 이렇게 뭐냐 중간에 많이 붙거든요. 없어지거든요. 네. 아 그 수수료를 드릴 수가 있군요.
처음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재밌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거 현타 오잖아요. 이게 수익을 보면은, 그니까 월, 그니까 뭐, 전 그전에는 진짜 열심히 할 때는 막 한 주에 두 개, 세 개씩 영상 올리긴 했는데, 그렇게 막 한 달에 여덟 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월 수익은 끼게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이, 아니 시급으로 치면 진짜 이게 막 몇 원 막 이런 엄청 낮은 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예, 쉽게 생각하시, 아니 뭐라 말을 끄지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맞아요. 되죠. 맞아요. 진짜 많이 쓰게 되죠. 그냥 그런 것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맞아. 네가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다른 일을 해서 더 생산적인 일을 했다면 더 이렇게 수익 가게에 도움이 됐을 텐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가끔 그런 현타가 좀 와가지고. 맞아요. 물론 재밌어서 이제 내 취미로 포트폴리오처럼 하는 뭐 그런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한번 그 현타가 오니까 이게 막 재밌지가 않았어요. 좀 그래. 저도 그거 왔었죠. 그래가지고 뭐 현타 막. 그래가지고 생긴 게 편하게 만들자. 아, 그렇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편하게 만들자. 진짜 실시간도 되게 편하게 재밌게 잘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편집도 그 자리에서 그냥 카메라 바꾸고 이렇게 따로 편집 없이 네. 롱런하기 좋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하자. 그게 중요하게 됐죠. 이것 때문에. 아,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뭘 누워서 할까? 아니, 아니, 아니. 이상해. 그 이상해. 남자 둘이도, 아. 나 여기서 누워있고. 아, 편하게 해서. 옛날 이스라엘식으로 해야 되나요? 막, 최고의 만찬이야, 이렇게. 저희 그 인증사진 하나. 아, 맞아. 나도 스토리 올려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아, 우리, 이거 구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드론을 뭐 들고 있어요? 안 찍어요? 그냥 그. 아니, 그냥 찍죠. 하나, 둘, 셋. 저도. 저희가, 제가 또 해서. 동시에 올릴까요, 동시에? 네. 취미도 없으면서 이거라도 하라고. 그러다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모시고 살고 있어요. 네. 명탐정꾼 아닌 사건을 바라던 드론에 바라는 추락을 부른다. 들어가야 되시면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요. 그냥. 네, 왜요? 명칭이 있던데. 네, 저도 이제 스플릿에 생각을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도는 거요? 네.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건데. 오. 왜 이렇게 화면이 끊기지? 추락한 거 아니야? 그러게요. 어? 어? 추락. 신호 없음. 진짜로 추락했나? 자동 불응 아니에요? 화면 끊겼는데? 저도 화면 끊겼어요. 이거 공유해서 그런가? 자, 유튜브 강 나왔습니다. 네, 여기 마이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